자,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인 사반입니다. 사반. 여기는 고라신 유적인데요. 사반 가족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도 사반들이 있습니다. 수십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현무암 바위 사이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반입니다. 영어로 락 하이렉스라고 하고요. 코끼리하고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 틈에 사반이 많이 모여 있고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한 동물인 바로 이 사반입니다. 사반. 지혜로운 동물이죠. 네, 고라신의 사반.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반. 사람을 봐도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죠. 군집 생활을 하는 사반들입니다. 자, 여기는 고라신 국립공원에 있는 사반을 촬영했습니다.